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장인 29살 한청년 서사원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정말 이 사진처럼 모든 것이 평안해질 줄 알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드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냥 뭘 하고 싶은지 일단 우선은 적어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보니 이런 식으로 좀 나는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저 자신을 좀잘 몰랐나 봐요. 글씨는 좀 개판이긴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적어도 보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다 이루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지? 무엇부터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걸 다 하려면 어쨌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런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조금은 잘 아는 부분이 그냥 마음만 먹고 하면은 솔직히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매일 아침 6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서 아침 6시 일어나는 걸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은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냐면요. 홍보는 아니지만 홍보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챌린저스라는 어플인데 거기에서는 제가 돈을 걸고 그 미션을 다 성공하게 되면 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 많은 미션 중에 아침 6시 일어나는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공한 유명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만 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5만 원 정도가 처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걸고 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거시는지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1만 2천 원? 세상에는 돈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아닌가? 아니면 그만큼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으신 건가?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을 할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약간의 마음을 접은 채 5만 원으로 아침 6시 일어나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아자아자. 퇴사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돈은 풍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집에서 해먹는 방식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갈수 있고 또 집에서 해먹을 수 있게 조미료들, 김치 이런 것들을 좀 사봤어요. 음식 사진만 보면 별로 맛없어 보이지만 뭐 나름 맛있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 먹는 것도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몸을 또 챙겨야 되니까 바로 헬스를 가는 것보다 일단 집에서 일단 습관을 한번 길러보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벽 가운데다가 A4용지를 붙여놓고 해야 할 운동을 횟수들과 세트를 이렇게 적어서 한번 진행해봤어요. 그냥 하면은 좀 포기를 쉽게 할까봐 이제 저는 턱걸이 설치한 곳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할수 있다라는 말을 적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할수 있는 나만의 장치를 만들어서 또 진행해보았고요. 또 운동 한번 하고 나면 휴대폰들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휴대폰 보면은 너무 몸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 운동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타임을 재워놓고 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기상을 6시에 시작하였는데 이게 웬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던 제 탓이긴 하겠지만 6월 6일에는 공휴일이어서 인증이 없더라고요. 좀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원했던 목표는 평일 매일 아침 6시 일어나는 거니까 목적을 달성해서 이득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김에 아생을 살기 위해서 근처 공원에 가서 몸을 깨우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했고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문화생활도 아는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영화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볼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범죄도시2가 주변 지인들도 많이 추천하고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도시2를 예매해서 혼자 호다닥 갔다 와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보셨으면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려던 도중에 서점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서점 브랜드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몸에 영양도 챙기고
마음의 여행도 챙기고 머리 여행도 챙겨보자라는 마인드로 서점에 가서 마음의 책두 권을 샀습니다.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저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자기 권리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다 하면서 이 책도 사귀고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욕심도 있어가지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는데 이번에 특별기념판이 나왔다 해서 이 책도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을 보니까 와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이렇게 맑은 날이 서울에서 얼마나 보기 힘든데 오 이거 마침 기회다 싶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가였습니다. 아주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챌린저스를 실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손을 찍는 걸 인증샷으로 올려서 성공을 했고요. 역시 이게 아니었으면 못 일어났을 것 같았어요. 알람은 들었는데 움직일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5만 원이 생각나서 화장실로 몸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서 시작하였습니다. 씻은 김에 공원을 가 아침 햇살에 맞으며 러닝을 하였고요. 아,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지런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마쳤으니 이제 머리를 채워야 될 시간이어서 처음엔 집에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집에서 하면 도저히 안할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만지작거릴 것도 많고 침대가 보여가지고 조금만 하고 바로 누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걸어서 갈수 있는 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이 여기 8시 열리는데 한 8시 15분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리작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만들기였는데 그걸 위해서 코딩 공부를 조금 해보았고 아, 이 사진은 뭐 이게 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멀리 온 도서관인 만큼 또 다시 직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간편하게 밥과 김 그리고 과일을 조금 싸와서 먹었는데 돈도 아끼고 맛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서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운동도 성공했고요. 역시 확실히 이게 기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번에는 강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하면은 솔직히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감도 없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적는 게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러닝크루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 러닝이 있어서 러닝을 하러 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한컷 찍었습니다. 역시 6월은 언제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러닝을 같이 하는 형과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맥주 하나를 사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다시 보니. 그 다음날도 아침 6시. 그렇습니다. 작심 3일. 그 어렵단 작심 3일. 세 번째 아침 6시 일어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역시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서 또 똑같이 잠을 마저 깨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파마를 얼마 전 했는데 이게 파마가 관리를 잘하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아모스? 어쨌든 이 제품이 너무 컬을 잡아주고 안정시키는 좋아서 그냥 하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도시락 방식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조금 더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그 볶음밥을 싸서 준비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요새는 음식들이 워낙 쉽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잘 나오고 또 간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도 챙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일석삼조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플렉스를 했습니다.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대파와 두부, 기타 야채들, 순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사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면 또 먹기 힘드니까 오븐에서 냉장 보관할 거, 냉동 보관할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면 좀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제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마침 저녁에 오랜만에 대학교 후배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을 안 만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약속을 위치로 가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프티콘을 사서 공짜로 커피를 먹었습니다. 선물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찡긋. 후배가 와서 가게를 가게 됐는데 아, 저 구석기사인가 봐요. 세상에 요새 시대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요즘 식당들은 이렇게 태블릿으로 음식 주문하는 거 정말 신세계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직원분한테 물어보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꼬치구이도 제대로 되어 있고 스키야끼가 국물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다시 침 나오네. 이렇게 또 일주일 또 정리하고 나니까 또 금방 가네요, 시간이. 6월 2주차 주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성공을 다 해냈습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스. 그리고
독서로 이제 책산 김에 시작했는데 하루 20분 이상씩 했고요. 가계부도 작성해서 돈을 좀더 아끼도록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냈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또 정리해봤어요. 일단 다닐 때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글을 쓰긴 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용돈? 진짜 쥐꼬리만 용돈이지만 이번 주는 뭐 나름 수익이 들어와서 2.87달러? 뭐한 3, 4천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고 러닝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달렸네요. 50.81km를 달렸고 소비는 13만 340원 했습니다. 아, 물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꾸준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위해 산 돈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좀더 아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유튜브를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서사원의 주간 일기였습니다. 다들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